밟으면서 또 왼손 뻗어버린 유명호. 거기에 비해서 지금 다킹 모션으로 앞으로 서서히 파고들어가는 선호공. 이 선호공은 이 훅 선수 아닙니까? 파고들어가는 선수인데. 훅 선 훅을 오전한 탱크처럼 밀고 들어가는 인파이터인데 말이죠. 네. 반면에 유명호 선수도 접근전에 상당히 능숙한 선수입니다. 다만 레프트 스피드를 이용한 그 테크니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결국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난타전을 벌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승패의 갈림길이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양 선수가 탐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원투 뻗으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만 거리가 미치 않는 선호공 왼손으로 견제합니다. 오른쪽 스트레이트 받아치는 유명호. 유명호 원투 안면. 원투 안면을 공격하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다시 안면 공격. 네, 레프트도 네. 날카롭죠, 유명호. 네, 지금 이제 선호공 선수는 강타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강타를 노리고 있는 선호공. 네, 오른쪽 스트레이트, 네, 양쪽 훅, 훅을 노리고 있는 선호공. 그러나 가볍게 빠져나오는 유명호. 유명호 왼손 뻗어봅니다. 라이벌전. 유명호 선수와 선호공과의 경기. WBA 주니어 프라이급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 유명호 선수와 선호공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유명호. 왼쪽에서 다가서고 있는 선수가 선호공 선수입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선호공 선수입니다. 네, 원투치면서 앞으로 다가서는 선호공. 네, 왼손 계속 잽을 뻗어보는 유명호. 네, 호흡을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네, 양 선수 상당히 긴장돼, 있죠? 네. 네, 좀 몰아붙여봤다가 호흡을 조절합니다. 네, 다시 양 선수들이 한번 정리하는 것 같아요. 네, 왼손 잽을 뻗어보는 유명호. 네, 네, 등을 치면서 앞으로 다가서는 선호공. 압박카트 구사하는 유명호. 접근전입니다. 양 선수 접근전. 네, 빠져나오면서 유명호 치고 빠지는 유명호. 다시 턱을 공격하는 유명호. 아주 날카로운 선수들이에요. 네, 접근을 했을 때 특히 접근전에 그 능통합니다. 이 네. 유명호 선수. 어퍼컷 날카롭지 않습니까? 네, 관중석의 함성도 대단합니다. 다시 왼손 압박카트. 왼손 뻗은 다음에 압박카트 노리고 있는 네, 선호공 선수만은 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또 빠져나오는 유명호. 유명호. 네, 다시 왼손 더블 펀치. 지금도 네, 접근을 했을 때 왼손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 네, 양 선수가 서로 격돌합니다. 왼손 뻗어보는 선호공. 야, 왼손 다시 만만치게 응수하는 유명호. 안면 수비를 많이 하고 있는 선호공. 다시 왼쪽 스트레이트 계속 뻗어봅니다. 오른쪽 스트레이트 뻗어보는 유명호.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회전. 네, 왼쪽 스트레이트. 왼쪽으로 빠지는 유명호. 안면 네. 수비 많이 하고 있는 선호공. 왼쪽 스트레이트. 계속 왼손을 허용하고 있네요. 네. 호흡을 이어서 1회전 끝났습니다. 특집 MBC 원투 문화체육관입니다. 네. 지금 그 유명호 선수가 나오죠? 예. 이제 아무래도 제가 세계 타이틀 도전하기 위해서는 손오공 선수라는 큰 이제 그 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죠. 손오공 선수의 벽을 넘지 못하면 세계 타이틀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부담을 갖고 그 대신 많은 준비로서 그 부담감을 해소했죠. 그때 경기 손오공 선수 아주 강렬한 그 인파이팅을 하는 선수였고요. 저 역시 쇼프로로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인파이터였죠. 그래서 시합 자체가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이제 네, 시합하기 전부터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죠. 유명호 선수는 잽으로 많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특히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많이 그 적중했는데 말이죠. 손오공. 손오공 선수는 유명호 선수의 그 잽을 어떻게 그 피하고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네, 왼손 계속 뻗어보는 유명호. 네, 손오공 선수 기밀한 염려입니다. 훅을 구사하는 손오공.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유명호. 양 선수 난타전. 2회전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양 선수들입니다. 네, 일보의 양보도 없이 양 선수들이 서로 맞서 들어갑니다. 네, 서로 밀고 들어가는 양 선수. 네, 몸을 겁니다. 바깥에 손오공. 네, 유명호 선수도 밀어붙입니다. 네, 대단한 열기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유명호 네. 선수로 봐서는 난타전을 벌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네, 지금 주먹의 강도는 손오공 쪽이 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밀고 갑니다. 손오공. 손오공 선수가 밀고 나옵니다. 네, 손오공 선수가 KO율이 45%예요. 그렇습니다. 유명호 선수는 네. 네, 앞복싱을 해야 되는데 네, 말이죠. 네, 저렇게 붙어서 싸우면은 조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옆구리 공격. 그러나 유명호 선수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양 선수가 서로 맞서 겨룹니다. 유명호 선수는 13승 가운데에서 3KO만 있을 뿐입니다. 네. 네, 양 선수가 서로 맞서서 난타전을 벌입니다. 2회전 뭐 별판을 벗고 대단한 각오. 유명호 선수 안면치면서 들어갑니다. 아주 화끈한 그런 작전이죠. 네, 근래 보기도 네. 정말 화끈한 경기군요. 네, 안면 다시 좋았습니다. 원투 안면 네, 스트레이트 계속 뻗어가는 유명호 찬스입니다. 유명호의 찬스. 마우스피스가 빠져나왔습니다. 네, 손오공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유명호 밀어붙입니다. 네, 펀치는 손오공 선수가 강하다고 합니다만은
유명 선수의 끈질긴 공격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손오공 선수 과연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앞면을 계속으로 맞는 손오공 많이 얻어맞습니다. 비틀거리고 있는 손오공 비틀거립니다. 로프 쪽 비틀거리고 있는 손오공 유명우 계속 대쉬 손오공 네, 다리 힘이 빠졌습니다. 비틀거립니다. 네, 다운 당하는 손오공 다운입니다.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카운트 당하고 있는 손오공 동펀치가 네, 다운을 이 롭다운이라는 게 말이 참 애매합니다만은 네. 네. 네, 계속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는 유명호 아주 화끈한 경기군요. 네. 네, 유명호 계속 밀어붙입니다. 손오공 자 시간 50여초 남았습니다만은 네, 로프 쪽 계속 밀어붙이는 유명호 네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네. 자 네, 슬립다운으로 간주합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유명호 복부 공격 자 손오공 약간 뒤로 흔들리면서 물러서고 있습니다. 네, 유명호 계속 밀어붙입니다. 유명호 밀어붙입니다. 손오공 네, 뒤로 또 로프 쪽으로 밀립니다. 로프 쪽으로 밀리는 손오공 자 시간 20여초 남았습니다. 네, 마우스피스가 빠져나왔습니다. 복부 공격 계속 숨쉴 겨를 없이 밀어붙이는 유명호 계속 밀어붙입니다. 안면 네, 이 네, 손오공이 고비를 넘겨야 될 것 네, 같아요. 많이 필요가 네, 없습니다. 네, 또 카운트 정도의 난타전입니다. 네, 두 번째 롭다운입니다. 네, 자 다시 박수됐습니다. 두 번째 다운 네, 계속 밀어붙입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밀어붙입니다. 네, 콩 올렸습니다. 콩 올려서 2회전 끝났습니다. 특집 MBC 본투 문화체육관입니다. 아, 네, 좀 2회전에 정말 난타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역시 이 손오공이가 살짝 아주 불화 같은 그런 파이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 탐색전 첫 회전에 참석전을 하는 유명호 선수에게 좀 말리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2라운드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받은 손오공 선수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유명호 선수는 갭이 별로 없는 인색한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가 다 또 파이터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전에서 저렇게 유명호 선수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스피드가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연하다는 걸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네요. 그렇군요. 토킹, 네, 요리 이런 게 아주 좋아요. 뭐 지금은 뭐 성남들 와서 일방적으로 유명한 그렇습니까? 네, 공수 전환이 허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잘 유명화 하고 있다는 얘기. 아, 네, 이 허리를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체중을 실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체중도 실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17년 전에 이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유명우가 23살, 이런 22살. 그 명승부. 네. 결국 이게 이 프로그램이 말이죠. 명선수 명 샷. 네. 명 화이트.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보자는 건데 말이죠. 정말 이 전통을 이어받을 선수들이 좀 확실히 많이 돼야 되겠는데요. 네. 참 그 한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WBA 승리의 랭크 손오공 그리고 유명우가 6인데요. 랭킹전이고 라이벌전이고 도전권 쟁탈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손 나가는 걸 좀 보세요. 네. 이 손오공 선수는 뒤로 재켰다가 손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유명우 선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맞바라 그러니까 훨씬 더 순발력, 타이밍 이런 게 좋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카바링도 좋고요. 네. 이제 공매를 맞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 커버링, 블로킹, 그리고 이 위빙, 도킹 같은 그런 그 방어 기술 네. 이런 것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요. 네. 그리고 이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는 그 패링 네. 이런 기술 좋습니다. 아, 그만의 그 작은 탱크라고 불리우는 유명우 선수. 그렇습니다. 네. 자, 저런 이 말이에요. 전 정말 링우에만 올라가면 악마입니다. 아, 그렇죠. 네. 불굴의 투지. 네. 파이타. 네. 보십시오, 연타. 그렇습니다. 이걸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명명했느냐면 소나기 펀치. 우리 한글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네. 소나기 펀치라고 표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컴비네이션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연타죠. 그렇습니다. 컴비네이션하고 조금 좀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네. 그러니까 이 찬스 때 계속해서 손을 뻗는 네. 소나기 같은 펀치. 네. 네. 그것이 조금 이제 그 부담도 있습니다. 뻔히 쳐다보는 선수에게는 자칫하면 카운트에 걸릴 염려도 많은 그 이 네. 타법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때리고 카바는 완벽한 카바가 네. 유명합니다. 자, 지금도 네. 보십시오. 아주 작게 잘, 네. 잘게 썰어서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피니쉬 블로우가 나간다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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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리딩 이후에 그 피니시 브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방향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그 장래 아나운서가 그 이철원 아나운서 네, 아니십니까? 나의...